리아로아리아요. 오늘은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건데요. 바로 단돈 2,000원으로 뭐? 단돈 2,000원으로 헤어 컬러를 바꿔볼 거예요. 물론 아실 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준비한 건요, 바로 이거예요. 짠! 아 뭐야, 파스텔이잖아, 어떻게 칠해? 맞아요, 파스텔인데 이걸 이용해서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사실은 파스텔 말고 섀도우를 이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 파스텔 색깔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. 제가 이 파스텔을 2,000원대에 구매를 했고요. 보다시피 색이 24색이나 됩니다. 두루루루루. 짠! 엄청 많죠? 자, 그럼 저는 이 파스텔을 이용해서 헤어 컬러를 바꾸러 가볼게요. 자, 이제 헤어 컬러를 바꿔볼 건데요. 제 머리는 이미 여기가 난리가 났어, 난리가.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하는 건 좀 그렇고, 제가 또 남아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이 노란 부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이제 무슨 색깔을 바꿀지 선택할 건데요.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긴 한데 파란색도 좋아하니까 한쪽은 이렇게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보고 한쪽은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물을 준비해줄게요. 물. 일단 이걸 어떻게 할 거냐, 뿌려줍시다. 약간 촉촉하게 해줘야 돼요. 파스텔이 손에 잘 묻으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발라줄게요. 이게 물을 묻히는 이유는 가루가 날리지 말라고 해주는 거거든요? 머리에다가 색칠 공부하는 거 같아. 색감 완전 예쁘게 빠졌죠? 이거 매니큐어 색보다 예쁜 거 같아. 자, 지금 이렇게 파스텔 칠한 상태인데요,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? 근데 묻어. 그래서 얘를 이제 고정시켜야 하는데,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른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고데기를 준비해줄게요. 고데기. 고데기 온도를 너무 막 높이지 말고 한 100도에서 90도로 맞춘 다음에 다시 열을 줘가지고 얘네를 고정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열까지 줘서 고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요, 약간 확실히 아까보다는 덜 묻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 헤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끝입니다. 자,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확실히 더 안 묻는 것 같아요, 이제 좀. 자, 이렇게 제 헤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떤가요? 이렇게 제 기존의 헤어 컬러를 파스텔로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일단 헤어 매니큐어 한 것처럼 컬러도 좀 선명한 것 같고 뭔가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매니큐어 한 것보다도 예쁜 것 같은데? 다만 일회성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. 이제 이 상태로 머리를 씻으면 다 빠져나가겠죠. 다. 그래도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파스텔로 헤어 컬러를 조금씩 바꾸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뭔가 브릿지를 조금씩 넣는다거나.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헤어 컬러를 바꿀 때 파스텔이랑 머리카락이랑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머릿결에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너무 자주 하는 건 추천하지 않을게요. 자, 그럼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했으면 하는 DIY나 재밌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안녕! 쌤! 질문 있어요! 뭐든 물어봐. 좋아요, 구독은 어떻게 누르나요? 요 버튼과 요 버튼을 누르면 돼. 아!